GMO 팩트 체크 두 번째. GMO는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않는다. 이번 시간에도 지식이 쑥쑥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MO와 관련된 놀란 사례 팩트체크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GM 식품을 먹으면 인간 유전자가 바뀐다? 라는 의문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어찌 보면 공상과학 영화 같은 내용이라 가장 흥미가 크실 것 같은데요. 정말로 GMO 식품을 계속 먹다 보면 인간의 유전자가 변해서 나중에는 돌연변이라도 되는 걸까요? 그 점을 살펴보기 전에 GMO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스펙트럼을 보면 생각 외로 넓고 다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GMO 작물이 아닌 것은 유전자가 없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부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니까요. 우선 오늘 질문에 대한 팩트를 조금 원론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새를 잡아먹으면 새의 유전자가 들어와서 마치 엑스맨처럼 날개가 생기고 물고기를 먹으면 아가미가 날까요? 사실 많이 황당한 얘기지만 생각외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식품 원료는 원래부터 생명이었고 그 생명 안에는 유전자가 있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외래 유전자를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 동물, 세균, 심지어 바이러스의 유전자까지 세상의 모든 유전자가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아침을 시작하며 드셨던 과일 주스에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유전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GM 작물에 포함된 단 하나의 유전자가 우리 몸 전체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재료는 살아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우리가 먹는다면 소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분해되어 분자 단위로 해체되고 흡수됩니다. 모든 점포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유전자는 5가지의 핵산으로 분해되니까요. 어떤 생명이든 동일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화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생명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분자를 보고 원래 어떤 생명이 만들어낸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외부 분자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양분의 흡수라고 하고 외부 생명체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감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생물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이 쓰는 포도당이나 집채만한 고래가 쓰는 포도당은 완벽하게 같습니다. 심지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도 완벽하게 같고 지방산도 완벽하게 같고 관여하는 유전자와 효소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장균 연구를 통해 대형 동물, 이를테면 코끼리의 대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류가 우리의 몸에 대해 알게 된 대부분의 지식은 대장균, 초파리 같은 몇 가지 생물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작물에 외래 유전자를 도입해도 그 유전자로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지 포도당, 전분, 지방 같은 구성분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성분들이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도 못하죠. 정리해보자면 식물, 동물, 세균 등등의 모든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우리는 매 순간 변이가 일어나 손가락이 7개가 되거나 등에 뿔이 돋았을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식품들은 그저 화학물질, 즉 분자일 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분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식품에 있던 DNA는 핵산으로 분해되죠. 그리고 강산성을 지닌 위핵에 의해 소화,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며 결국 사람의 유전자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변형된다는 것은 과학 연구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O 식품은 명확한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분석되고 있으며 수많은 연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것입니다. GMO 식품을 계속 드셔도 등에 날개가 돋아나지는 않습니다. 네, GMO에 대한 팩트체크,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GMO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살펴본다면 이제껏 오해를 해왔던 수많은 쟁점들이 오늘처럼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MO 객관적이며 올바른 LMO, GMO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 관련해 LMO, GMO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 등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다양한 관점의 GMO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영상에 직접 출연을 원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